그런 얘기야. 아유. 아. 근데 정희랑 씨가 매일 밤 늦게 새벽에 들어와도 항상 하는 거. 사실 이건 진짜 대단한 거. 쉽지는 않죠. 근데 진짜 쉽지가 않죠. 한약을 달이나? 아니 근데 다이어트 머리까지 먹어야 된다. 아니 근데 있잖아요.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우리 이랑 씨 남편이 태권도 도장을 합니다. 마사지네, 마사지네. 도시락을 싸는구나. 어머. 아, 진짜? 그 태권도장에서 관장 이렇게 가르치다가 그렇구나. 중간에 이렇게 드시라고. 자, 답이 만약에 도시락이라면 아유,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장시간 떠들이 이유가 없지 않나요? 야, 니가 왜 그래? 자, 정답하면 보시죠. 이 야심한 밤에 제가 자지 않고 하루 일과 중에 꼭 해야 되는 일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남편의 도시락 싸기입니다. 장조림 뭐 나무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지금은 이제 집에 있는 반찬 간편하게 쌉니다. 근데 장조림도 넣고 소백이 두개 남자한테 부추가 그렇게 좋대요. 부추 옆에 담았어요. 이렇게 해서 나물도 장조림 하는 거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데. 야, 이랑 씨. 아 근데, 야 이거 반찬 이거 쉽지 않아. 아 진짜 힘들어요. 아니 근데 국적반상 해준다니까 성대현 씨가 우와 이랬는데 식사 뭐 몇 첩으로 하세요? 그냥 사람 먹듯이 먹어요. 남들 2첩 먹듯이. 2첩 먹어. 2첩? 2첩 먹네. 아니 뭐 2첩이 됐던 1첩이 됐던 배만 부르면 되는 거잖아요. 어떻게 먹어요? 반찬 어떻게 해서 먹어요? 아니 집에 있는 거 남들하고 다 똑같이 먹어요. 김치 먹고 김 먹고 그러면 되죠 뭐. 아 뭐 하정우야. 2첩이네. 야 다 먹잖아. 계란 후라이 먹고 그렇게 먹는 2첩? 거지 뭐. 2첩? 2첩죠? 이명준 씨는 와이프가 저 재미있게 보내서 반찬 같은 거 잘 하나요? 잘 하는데요. 저는 보충제. 보충제 먹어요. 아니 전 사실 와이프가 음식을 되게 잘해요. 근데 이제 아이를 이렇게 케어하는 거를 와이프가 다 하거든요. 진짜 힘들어. 네, 근데 이제 거기다 대고 밥 해달라고 하기가 조금 미안해서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다이어트를 하죠. 보충제 먹고. 하유 위한 다이어트. 집에서도 근데 기가 막히게 아 되게 좀 고기 좀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얘기도 안 했는데 그날 밤에 고기를 해요. 어, 왜냐면 그날 자면서 애 이유식에 고기가 들어가서 남은 걸로 이렇게 그런가? 아, 맞아. 아니, 그거 진짜 근데... 공감하는 얘기. 저 매일 아침에 제가 밥을 먹는다 그랬잖아요. 애기가 먹은 거 남은 걸 제가 먹는 거예요. 아. 네. 아, 그래서 아까 그렇게 부러워했군요. 네. 아, 그래서 이렇게. 근데 있잖아, 내가. 네. 지금 우리 애가 이제 고이잖아. 네. 근데 그렇게 살지 마. 자식 키워봤자. 나중에 다 남이에요. 아니, 왜 자식